안녕하세요. 부동산 퀴즈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미다 중심상업지구 위락상권에 있는 미사 리버파크 성인의 상가를 가져왔습니다. 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미사 리버파크인데요. 리버파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게 미다 리버파크 위락상가를 소개하고 어떤 층에 어떤 업종이 선임대가 들어온지 알아보겠습니다. 미사 리버파크 위락상가는 미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인 역세권 위락상가입니다. 자, 보시면은 9번 출구에서 약한 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위락상가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업종 제한이 없는 상가인데요. 이사 내에서 새필지만 가능한 위락상가입니다. 자, 지도를 보고 설명드리면은 여기가 미사 리버파크입니다. 여기도 이제 위락상가가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이렇게 총 미사지구 내에서 해필지가 위락 상권이고요. 자, 위락 상권이 어떤 상권이냐면은 뭐 룸이나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상가입니다. 자, 이렇게 짧게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미사 리버파크가 이제 중심 상업지구에서 이제 뭐 미사의 중심에 있죠. 미사 중심 상업지가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중심 상업지입니다. 그중에 이쪽 부분이 이제 위락 상권입니다. 자, 보시면은 배후수요는 앞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한 8000세대 있고요. 자, 이쪽으로 아파트가 한 7000세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자, 여기가 이제 미사 리버파크고요. 작년에 이 아프리에서 이제 대상그룹이라고 이제 뭐 청정원에서 고추장 만드는 회사가 여기 이제 상가를 이제 사무실을 이제 1300평을 임대해서 이제 임직원이 여기가 이제 300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너지로 인해서 이제 이쪽 상가가 라인이 이쪽이 다 공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쪽이 이제 다 공실이 이제 해소가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식당, 뭐, 횟집, 고깃집,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임대가 다 맞춰져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파크의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쪽이 위락상권이 안쪽이죠. 여기가 이제 바깥쪽으로 도로에서 나와서 본 이제 미사 리버파크 모습인데요. 자, 여기가 미사 리버파크죠. 자, 미사 리버파크는 이제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상가여서요. 가시성이 참 뛰어난데요. 가시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뭐 내가 임대인으로서 이제 임차인을 받을 때 임차인들이 이제 자기 업종에 대한 이제 홍보성, 가시성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뭐 한식집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차량 통행이 많죠. 차량이 수시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서 이제 뭐 자기 가게에 대한 이제 홍보성이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 점에서도 이제 뭐 임대를 마치기가 여타 다른 코너가 아닌 상가보다 임대 맞추기가 이제 손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리버파크 5층 한식당 선임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5층은 501호부터 510호 총 10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전체가 이제 한식당으로 이제 선임대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5층 전체 면적을 보면 전용 면적 170평입니다. 자, 현재 5층에 10개 호실이 있는데, 이제 몇개안 남은 호실은 이제 개별 분양이 가능하고요. 개별 분양이 가능하고, 이제 한식당이 이제 임대의 기간이 3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리버파크가 이제 4월 말에 이제 준공입니다. 4월 말에 이제 준공을 하고, 5월 초에 한식당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5월 말쯤에 오픈 예상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선임대 상가의 이제 장점이죠. 자, 상가를 사는데 제일 망설이는 부분은 분명히 공실 때문일 거예요. 공실. 네, 선임대는 이제 임대가 이제 맞춰진 물건을 이제 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선임대 이제 분양 받으시는 분들은 5월 말부터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며, 이상 부동산 퀴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